네,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명의 전문가가 상승장 예상하고 있고요. 한 명이 보합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상승장 예상하면서 아가방 컴퍼니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호텔신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크라우드웍스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상승장 예상하며 반도체 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태경 BK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오랜만에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한국 증시도 저점을 좀 확인한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도 함께 좀 반등을 해줬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전일 미국 시장에서는 뭐 버라이징이라든가 코카콜라 등 주요 기업들이 실적이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줬습니다. 물론 뭐 연준 인사들의 뭐 금리에 대한 경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상승폭을 좀 반납한 부분들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은 좀 실적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내일까지 이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장세로서의 장세가 좀 펼쳐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빅테크 기업들 역시 좀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시장의 좀 하락폭을 좀 제한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반대 매매, 신용 매매에 대한 반대 매매로 인해서 상당히 우려감들이 좀 컸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로서 좀 어느 정도 일단락이 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고 장중에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흐름들을 보였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오늘은 미국 시장에서의 상승폭을 좀 반영하는 모습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노이즈는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뭐 강하게 나올지에 대한 여부들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기술적인 저점 자리가 좀 잡혔다라는 점은 좀 확실해 보이고요. 우리가 좀 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코스피 2,400선과 코스닥 800선이 얼마나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회복을 하고 주가까지 유지를 해주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종목별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장세를 기대하시는 가운데 코스피 2,400선, 코스닥 800선 회복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사장님. 자, 어제 모처럼 빨간 불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어제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급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는데요. 하지만 어제의 그런 상승세로 봤을 때는 뭐 그 전에 우려됐었던 뭐 반대매매나 여러 가지 부분이 해소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뭐 해소라기보다도 오늘 시장에서는 그런 위험은 어제 상승세로 봤을 때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적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뭐 미국 금리가 좀 떨어지고 또 이제 어떤 우리나라도 많이 떨어지면서 이 펀더멘탈적으로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도 오늘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세가 굉장히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미국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했죠. 중요한 게 이제 그 AI 또 클라우드 사업 쪽에서의 실적이 좀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뭐 반도체 또 이제 AI와 관련된 그런 IT 기업들 굉장히 많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시가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가 오늘 시장을 좀 견인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참 외국인들의 뭐 수급을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뭐 대형주 위주로 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이제 조선업종 쪽에서의 매수세가 많이 몰리는 것 봤을 때 다시 한번 좀 주도주가 좀 부각이 됐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좀 다시 한번 이 활기를 좀 찾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도 1조 위안 어떤 특별 국채 발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그전과는 지난주와는 정말 분위기가 많이
틀린 모습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어떤 적극적인 매수를 그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우선 주식 비중은 꾸준히 유지하되 종목별 장세가 심화됐을 때 이 저가 매수 담는 과정으로 가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종목별 장세 예상을 해주시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인데요. 뭐 이 종목은 유아용품, 의류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저출산 관련된 종목에서 모멘텀이 함께 좀 받아지는 모습들이고 이 종목을 특히나 좀 기대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해외 브랜드에 대한 수입을 함으로써 실적에 대한 증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조정폭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는 훨씬 더 탄력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 기관에서의 자사주 매입도 함께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기관 매수도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정고점 자리를 돌파 시도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이 좀 반등세가 나타나 주겠지만 종목 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좀 탄력이 좀 좋은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감안해 보실 때 아가방 컴퍼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 오늘 관심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성훈 사장님. 저는 이제 호텔 신라를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우선 호텔 신라 뭐 3분기 영업이익은 당연히 뭐 작년 대비도 좋죠. 640억 이상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다만 이제 면세점 쪽에서 실적이 좀 회복이 좀 늦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시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좀 정체되는 모습 나타냈는데 하지만 시장에서는 올해보다도 내년 쪽에서의 이 면세점 그러니까 국내도 그렇고 해외 쪽에서의 면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호주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국경절 뭐 연휴부터 이제 단체 관광객이나 개별 관광객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개선세에 대한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해외 공항 면세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더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이 면세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 지금 호텔신라가 그전부터 해외 쪽 면세점에 진출했던 부분이 가셔야 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면세사업자로서의 호텔신라의 경쟁력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으로 좀 평가를 현재 받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중국 쪽에서 소비 부진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상황에서 호텔신라에 대한 어떤 목표 주가를 크게 좀 증권사도 올리기는 좀 힘든 구간이긴 하지만 우선 업황이 회복이 되는 이 초입 구간에서는 지금 호텔신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판단됩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호텔신라에 대한 매수 관점을 꾸준하게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호텔신라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